안녕하세요. 레차트의 대원쌤입니다. 여러분들의 성원과 응원 덕분에 드디어 레차트가 8,000명 이상의 구독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조금씩 그 규모를 만들어 가고 있고요. 아직은 유린이지만 그래도 제 나름대로는 보람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조금 더 미술사에서 살짝 벗어난 그런 이야기이지만 특히 이 채널 자체, 저희 레츠아트 채널 자체의 가장 핵심인 미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식과 정보, 그리고 생각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채널에서의 꼭 필요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나누어 볼까 합니다. 제가 오늘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좀 이렇게 후회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 채널을 들어오셨을 때 사실 여러 가지 목적과 관심이 있어서 구독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분들도 이건 뭐지 하고 들어오신 그런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러나 공통적으로 다 한 가지가 있겠죠. 미술을 사랑하고 미술에 관심이 많고 미술을 사실은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여기 다 모여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한마디로 글로벌 미술 커뮤니티죠.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사실 핵심 포인트는 우리가 미술 또는 좀 더 크게 나눈다면 문화예술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또는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이다 아니면 좀 더 확대해서 미술 그리고 문화예술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다 이런 분들이라면 오늘 꼭 한번 이런 주제에 대해서 같이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나누어보고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미술가가 화가 또는 뭐 조각가, 아티스트가 도대체 어떻게 하면 행복함을 가지고 자기가 가고자 하는 어떤 그 예술가로서의 길을 갈 수 있을까? 과연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우선 예술가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예술가라는 것은 매우 고독한 직업이죠. 나쁘게 표현한다면. 왜냐하면 이 예술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그리고 이제 이 산업에 아주 현실적으로 당장 필요한 어떤 일상품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이것을 창조해내고 생산해내는 이 예술가들은 자신들이 예술가로서의 활동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뭔가 생계를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건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 부분은 뭐 길게 얘기 안 해도 예전부터 그래왔죠.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과거의 중세시대 또는 르네상스 시대가 더 행복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빈익빈 부익부가 워낙 극대화되어 있었고요. 사실 귀족들이 자기가 돈을 가지고 자기의 아름다운 모습 안 예뻐도 예쁘게 그려달라는 식으로 초상화를 그리기도 하고 성화 이런 것들을 그리기도 하고 즉 화가들에게 어떠어떠한 것을 구체적으로 그려달라 그러고는 돈을 줍니다. 결국은 화가는 그 당시에 보면 어떻게 보면 직업화가죠. 실질적으로 자기가 무언가를 그릴 때는 커미션을 받는다는 거죠. 어떠어떠한 목적으로 무엇을 그리라는 구체적인 목적과 역할을 부여받게 되고요. 그것을 하게 되면 거기에 합당한 금액을 지불하게 됩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지금 우리 현대사회에서의 화가들은 어떨까요?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할이 완전히 달라졌죠. 근데 그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현대미술과 굉장히 강한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데요. 과거의 중세 르네상스 시대 때의 미술들이 누구에 의해서 의뢰가 되고 지시가 되어서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glorify, 아주 멋지게 그려야 되고 했다면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만 현대사회에서는 한마디로 내가 무엇을 이 미술 재료를 통해서 도구를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죠. 이 그림에서의 주체는 화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 주도적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어떠한 방법이든 간에 이것은
작가 그 자신이 스스로 개발하고 자기가 거기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자기 주도적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것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왜? 그 작품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또 이해하고 그리고 그 작품을 사랑하고 그 작품에 대한 매력을 느껴서 아, 나 이거는 사고 싶어. 이 작품은 너무 멋있어. 라고 구매를 하지 않는 이상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입니다. 한번 우리가 문제를 한번 볼게요. 미술을 전공한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길이 어떤 걸까요? 자기가 어떠한 직업을 갖는 간에 거기에서 보람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고 행복함을 느낀다면 이 직업은 그 가치가 있다는 거죠. 물론 거기에서 재화가 발생을 하고 자기가 지속적으로 이 활동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직업인으로서 가능할 수 있게만 도와줄 수 있다면 충분한 직업의 가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미술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요. 자기가 꼭 화가 아니라도 다른 분야에서도 어떤 미적인 감각과 또는 미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면 마케팅을 하든 또는 엔지니어링에서 무엇인가를 고안을 해내려고 하든 도움이 된다는 거죠. 동기부여가 됩니다. 자, 그 얘기를 다 떠나서 제가 이제 오늘 하고자 하는 말씀들은 미술이라는 부분에서 제가 이제 이거를 하면서도 느낀 게 유튜브가 굉장히 우리에게는 새로운 창구가 되었어요. 자, 과거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제가 있던 시절에는 그림을 팔려면 누군가 사줘야 되는데 그것이 주로 갤러리들이 담당을 했었습니다. 딜러죠. 지금도 뭐 마찬가지지만 5대5, 6대4 정도로 수익을 갤러리가 역시 쉐어를 하게 됩니다. 그럼 저는 열심히 그렸는데 거의 절반을 갤러리 딜러 이런 사람들에게 띄워줘야 돼요. 물론 정당한 부분이죠. 왜? 그 사람들이 투자한 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네트워크 그 다음에 영업활동 이런 것들은 혼자서는 제가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볼 땐 그건 좀 심해요. 그리고 그것 자체가 어떻게 되다 보니까 이런 관계가 지속되다 보니까 화가와 갤러리 딜러들의 관계에서는 갑과 을의 관계가 되는 것 같이 돼지고요. 심지어는 나쁘게 표현한다면 과거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화백들 이유한 화백이라든지 뭐 천경자 화백 같은 이런 화백 그 외에도 사실 많죠. 이런 화가들의 작품들의 어떤 위작의 논란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 그런 부분을 통해서 굉장히 종속관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을 좀 지금의 현대 사회에서는 벗어나려는 하고 있다. 또 그런 기회가 보인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사실 여기를 보면 온라인 상으로의 작품에 대한 거래, 딜링이 많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포트폴리오를 보여줄 수 있는 플랫폼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또 온라인적으로 딜러와 직접 커뮤니케이션 하거나 아니면 고객과 직접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이제 화가들은 단순히 물감을 들고 그림을 그리는 그런 시대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바로 비즈니스입니다. 이 비즈니스를 작가들도 이제 배워야 되고 그 배워야 됨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술과 비즈니스는 이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황이 됐고요. 최근에 보니까는 트렌드가 많은 분들이 이 펜으로 드로잉 하거나 연필로 드로잉 하는 이런 드로잉 스킬을 배우는 취미 활동이기도 하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저같이 작은 뭐 유튜브 채널이지만 저한테도 이것을 같이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는 어떤 그런 비즈니스 제안들이 많은 이런 플랫폼 회사에서 에듀케이션 플랫폼 회사에서 제안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소식인 거죠.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 이 많은 디맨드가 생겼어요. 즉, 아, 나도 드로잉을 저렇게 해보고 싶어. 근데 꼭 학교를 가야 돼, 학원을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온라인에서도 충분히 그걸 보고 내가 실천을 한다면 나도 저렇게 그릴 수 있겠구나 라는 어떤 그런 문화적인 취미에서의 어떤 충동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코비드-19이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온라인 교육이 굉장히 강화가 되고 활성화가 되고 이것에 대한 필요성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 자체가 이렇게 성장하는 부분에서도 보면 특히 그 구독자라든지 그리고 조회수를 이렇게 보면 작년 초부터 여름 때까지가 가장 컸습니다. 코비드-19 초기 단계에서 사람들은 패닉이 걸렸고 학교들은 완전히 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특히 교사들 또는 교육자들이 아직 그것에 대한 컨텐츠가 준비가 안 돼 있었다는 거죠. 미술반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상시에 이런 것이 좋아서 만들어 놓은 컨텐츠들이 그분들에게는 도움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조회수가 엄청나게 늘면서 선생님들도 저에게 도움을 많이 이제 청하셨어요. 자, 그런 그 트렌드와 현상과 그리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런 많은 일들을 봤을 때 미술을 하는 사람이 단순히 그림을 그려서 파는 것만이 모든 작업은 아니다. 그리고 미술을 그려서 파는 것도 좋지만 그 작업 장면이라든지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노하우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록화해야 될 필요가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작업을 하는 분들 아마 많이들 그렇게 하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작업할 때 모든 부분들을 기록하십시오. 컨텐츠화 시키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나중에 본인이 필요로 하는 아주 좋은 양질의 컨텐츠로 가공할 수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된다면 미술을 한 사람으로서 이런 미술 시장 그리고 또는 디자인, 교육 이쪽 시장에 충분한 투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가 그림을 파는 부분에서도 플랫폼을 한번 보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갤러리에 가서 그거를 뭐 사려고 하고 또는 팔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물론 사는 사람은 돈이 있으니까 가보겠죠. 근데 작품을 팔기 위해서는 자기 작품을 팔기 위해서 그 딜러들과 딜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과 또 시간이 걸립니다. 쉽지 않아요. 소위 말하는 갤러리들, 딜러들의 문은 굉장히 좁습니다.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나름대로 훌륭한 작가들, 그리고 젊은 작가들이 입문을 하는 부분은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다.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좀 마켓을 다양하게, 폭넓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SNS를 통해서 적극적인 그 활동과 그 다음에 소통이 필요하다. 일반인들과. 이거는 필수입니다. Sarchart.com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플랫폼 자체는 온라인에서 작품을 올리면 그 작품을 중개해서 팔아주는 그런 사이트죠. 이거는 아주 글로벌한 사이트로서 많은 작가들이 여기서 그림을 팔고 많은 고객들이 여기서 그림을 삽니다. 이 사이트의 굉장히 그 장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오프라인에서의 이제 그 작품 수수료에서 보면 꽤 큰 차이가 납니다. 아까 5대5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는 7대3입니다. 작가가 7 그리고 이 사이트가 3의 커미션을 갖습니다. 거기다가 또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자기 작품이 판매가 될 때 그러면 그 작품을 포장만 하면 됩니다. 그 수집가에게 구매자에게 전달되는 것은 모두 Sarchart.com에서 책임을 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프로세스도 간편한 편이에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것이 단순히 우리 국내 시장의 작은 갤러리나 이 시장에서가 아니라 글로벌하게 자기의 작품을 팔 수가 있고 알려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작가로서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될 수 있죠. 과거에 여러분들은 온라인의 어떤 효과가 과연 그렇게 크냐라고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저 자신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는 이번에 이제 이 유튜브를 하면서 그리고 코비드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서 아 세상은 이렇게밖에 바뀔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여기서의 이 파급 효과라는 것은 엄청나다. 이 파급 효과에 나도 역시 동참을 하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생각이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화가로서 자기의 주관을 가지고 창작 활동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렇지만 이것이 꼭 나는 순수 화가여야 된다? 그런 고집을 부릴 필요는 없다. 오히려 난 이것을 통해서 책을 만드는 어떤 일러스트레이터가 되겠다든지 나는 이것을 통해서 영상 아티스트가 되겠다든지 굉장히 다양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이 작품이
디자인화돼서 어떤 제품이나 이런 걸로 서비스화될 수 있는 거, 그것도 굉장히 커스터마이즈된 어떤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죠. 꼭 제품 디자이너가 제품 디자인을 해야 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오히려 아티스트의 입장에서는 좀 더 순수하고 참신한 그런 디자인 제품들이 나올 수 있다. 그것에 대한 양산이나 이런 것들은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고요. 뭐 기술은 굉장히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작가도 자기만의 어떤 컬렉션, 리미티드 에디션이죠. 그런 작품들을 제품화시켜서 판매하고 공유하고 수익을 올릴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아트라는 그 작업에서 이제 더 이상 그림 그리고 소주 한 병 마시면서 세상을 한탄하는 그런 세상이 이제 더 이상 아니다. 그런 다음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이런 것 같아요. 자기가 작품 활동을 하는 데서의 그 컨텐츠가 정말 사람들에게 호감을 가게 할 수 있느냐, 내가 즐겁지만 또 상대방도 거기에 대한 교감을 얻을 수 있느냐, 어떤 트렌드 메이킹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여러분들의 숙제이죠. 그것을 단변 뭐 한 번에 끝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차곡차곡 쌓아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미술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저는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왜? 플랫폼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기술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즉 우리에게는 잠정적인 고객들이 작가들이 갖고 있는 그런 크리에이티브한, 굉장히 섬세하고 흥미로운 그런 아트 컨텐츠를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세상이 지금 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들도 힘을 내시고 한번 준비하시고 도전하세요.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준비 기간이 지나치게 오래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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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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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 No. 이건 아닙니다. 딱 캐치를 하세요. 그리고 작게나마 도전을 시작하십시오. 여러분들 다 성공하시기를 바라고요. 진심으로 여러분들 응원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아직도 레츠아트에 구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